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찰떡궁합이라는 말이 있죠. 네. 너무너무 아주 친하고 서로 잘 맞는 그런 사람들을 찰떡궁합이라고 부릅니다. 네. 찰떡궁합 하면 뭐 우리 집사님은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목사님과 저의 투임씨? 쑥스럽네요. 네, 무엇보다도 저는 아마 네. 부부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죠? 오늘 모실 분도 이렇게 찰떡궁합인 부부인데요. 그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 부부는요. 일을 할 때는 너무 찰떡궁합이래요. 네. 그런데 부부로 또 만나면 우리가 부부 맞아? 아닌가 보다. 이런 반전이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합니다. 네, 모델과 사진 작가로 만나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주 행복하게 사시는 부부신데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슈퍼모델 박돌선 씨와 또 그의 남편 사진 작가 데이빗 조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우선 두 분이 딱 나오니까 네. 완전히 이 느낌. 네, 느낌이. 최고의 세계적인 모델. 네. 그리고 그 옆에 또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낸 사진 작가. 야. 예술가시죠? 네, 저희 남편 예술가죠. 네. 그래도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남편보다 많이 어리다 보니까 네. 저희 남편하고 다르다라고 항상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소통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확실히 있죠. 아주 많이 어리다고 그러셨는데. 그걸 강조하시네요. 아니, 막년에는 제가 아주 어린 거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 커플들 보니까 제가 뭐 어린 건 아니더라고요. 좀 차이 많이 나는 뭐 사람도 있고. 같이 나이 먹어 가고 싶지 그러니까. 아니 두 분 주변에서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의외로 좀 약간 언밸런스해 보인다는 분도 계시지 않아요? 확실히 주변 분들은 네. 이제 모델이고 사진작가니까 정말 잘 어울린다라는 기본 상식선에서 가는데 저희를 잘 아시는 분들은 네. 정말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저는 한식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 남편은 약간 외국 음식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좀 보수적인 편이에요. 그리고 의상 이런 것들도 스페셜하게 이렇게 입는 것보다 그냥 평범한 거 좋아하는 저희 남편은 굉장히 화려한 거 좋아하고 그리고 저희 남편 되게 깔끔한데 전 조금 약간 이렇게 터지는? 네, 그런 거 아주 좋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달라요. 취향, 음악 취향도 저희 남편은 약간 락 음악까지도 좋아하는데 저는 약간 클래식하고 조용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도 서로 이제 채널 가지고 오디오 채널 가지고 다툼 있겠어요. 네, 약간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내가 먼저 들게 이렇게 TV 한 대를 선물해 드려야 되겠네요. 네. 아니 저희가 이제 사진 작가님이 나오시니까 네. 사실 제가 돌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네. 셀카를 어떻게 잘 찍는지 아니 이게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이게 제 휴대폰인데요. 아, 예. 저희를 한번 좀 찍어줘 보세요. 저희가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마음에 드는 사진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제가 좀 가까이 유명한 할까요? 우리 작가님을 네. 통해서 한번 저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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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멀지 않아? 저희 이렇게 하면 예. 네. 적당히 잔소리하면서 이야, 어디 볼까요? 네. 이야. 오, 이야. 좋아요, 좋아요. 아니, 제가 얼굴이 크게 나왔는데 앞에 있어서 사진 이런 셀카 같은 걸 잘 찍는 그 요령 같은 거 우리 시청자들에게 조금만 이렇게 소개를 해주세요. 네, 사진은 일단은 기본적인 뭐 테크닉이나 이런 거 없이도 쉽게 요새는 디지털 카메라가 워낙 좋으니까 쉽게 숙달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뭐든지 이렇게 이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 많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아, 우리 박돌선 씨는 뭐 9시 뉴스에도 소개가 그러니까요. 전 국민이 뉴스를 통해서 어떤 분인지를 다 이제 알고 계시는데 네. 그래도 네. 또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 뒷조사한 것을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그렇습니다. 혹시 틀리는 게 있는지 지적을 좀 해주세요. 지적 잘해요. 자, 박돌선 그녀는 누구인가? 누구인가? 육녀 중 다섯째로 거제도에서 태어난 그녀는 거제도? 네. 야, 요거 반전이다. 1998년 슈퍼 엘리트 모델 대회에서 대상을 받으며 톱모델로 등극하셨습니다. 네. 이후 파리로 건너가 프레타포르테, 오트쿠트르, 크리스찬 디올 모델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며 국외 선양을 했고요. 맞으시죠? 거기까지 맞네요. 더 추가하실 거 없으세요? 추가하고 싶은데 뭐가 있으려나? 특별히 추가할 건 없고요. 네. 사실은 이제
그 파리 활동 이후에 제가 인생이 확 역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9시 뉴스에 나오게 되면서 제가 말 그대로 세계적인 모델로 포장이 완벽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걸 9시 뉴스에도 안 나가게 하시고 저 말고 다른 모델들도 이후에도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를 특별히 이렇게 잘 포장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오신 게 아닐까. 그리고 다른 것보다 저는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어내는 사람이 가지는 또 은혜나 축복이 아닐까 싶어요. 먼저 갔기 때문에 보람도 좀 있고. 네, 먼저 네. 갔기 때문에 네. 힘들었고. 네. 사실은 좀 반전인 게 아까 네. 거제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외국에서 오신 네, 외국에서 오신 네. 분 아니냐. 좀 이렇게 약간 이국적으로 생기셨고. 네, 생긴 것도 그렇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말투가 사실은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사투리를 써야 되는데 네. 네. 처음에 바로 올라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5번 박둘선입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느리고 천천히 하다 보니까. 모델대회에 나가서. 네. 유학파나 아니면 교포 출신인 줄 아셨을 것 같아요. 예, 약간 그쵸?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도 그때 한참 뭐 산드라 블록이나 이런 사람들 잘 나갈 때였어요. 네네. 그래서 조금 믹싱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었어요. 그 많은 네.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거제도 소녀가 모델이 되셨을까? 어떤 경로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승무원이 되려고 그랬었어요. 네. 이건 방송에도 참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 네. 승무원이 되고 싶었는데 키가 너무 커서 사실은 키가 얼마시죠? 178 정도 돼요. 완전히. 네, 그래서 너무 크다 보니까 기내에서 약간 이제 고객분들한테 네. 좀 위화감을 줄 수 있는 키다. 올려다봐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안 되고요. 낙방하고 아르바이트로 모델 시작했었어요. 네. 한두 번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적성에 맞으셨나요? 네. 그리고 무대 위에서는 굉장히 화려한데 내려왔을 땐 사람들이 사실 모르잖아요. 네. 이게 너무 좋은 제 성격에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 거의 1년간 설득을 했어요. 이제 저희 아버님도 고신측 쪽 네. 이제 신앙을 가지고 저희 어머니랑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청바지 찢어진 보수적으로 네, 허벅지 나오는 거 뭐 아예 못 입을 정도로 네. 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걸렸어요. 설득하는데 그러고 바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모델 시작하고 그랬는데 늦게 시작했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파리행을 빨리 선택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었으니까. 24살 정도에 네. 이제 모델 일을 시작하고 시작하신 건데. 25세, 24세 이제 97년도 10월에 올라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98년도 10월에 슈퍼모델 1등하고 네. 12월에 제가 이제 파리행으로 가고 아니, 사실은 가셨네. 그 네. 이미 모델로 입상을 하시고 1등으로 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이제 삶을 지금부터 네. 살아갈 수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파리로 떠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저는 진취적이고 열정적이어서 세계적인 탑 모델이 꿈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한국 가족은 만족이 안 됐던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세계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심을 딱 했는데 들어갔는데 28 정도 되니까 8이 되니까 나이 한계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풀로 일을 하고요. 9부터는 한국을 준비하면서 이제 파리를 조금씩 정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제 파리 활동 이후에 한국에서 모델 활동하고 뭐 CF도 찍고 뭐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명품 쇼부터 해서 모든 거 다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그다음에 스타일링 클래스 이런 것들도 가르치고 하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그 영역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원래 그 남편분들이요, 남자분들은 자기 자랑을 잘 못하십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 자랑을 해주게끔 아내를 붙여주셨잖아요. 저희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이 다들 전반적으로 예술 쪽으로 많이 관심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어릴 때는 패션 공부하고 곧 대학교도 패션 전공했고 그리고 디자이너 활동하다가 그다음에 중앙대도 사진학부 들어가서 활동도 하셨군요. 네, 네. 디자이너로 활동 남성복 전공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사진해서 패션 쪽으로 마담 피가로나 이런 기존에 있었던 전문 잡지였던 네.
그 잡지에서 하우스 포토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하다가 그런 완전 실력을 인정받으신 분이신데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본인이 캐나다로 가겠다라고 결정하면서 여기는 좀 적고 들어갔다가 요즘은 이제 르완다나 뭐 이렇게 이스라엘 사진이나 이렇게 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기존에 먹고 사는 부분이나 자기가 가고 싶었던 그 히치하고 핫한 쪽 보다는 좀 그건 좀 내려놓고 좀 조절을 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두 분 이렇게 오늘 저희가 처음 뵀을 때 결혼하신 지 몇 년 안 되신 분 같다는 딱 느낌 들었는데 근데 진짜요? 조금 되셨다고 그래서 놀랐습니다. 몇 년 차세요? 아, 뵙기에는 얼마 안 됐어요. 99년도 12월에 결혼했으니까. 11월. 11월이야. 큰일 날 뻔했네요, 정말. 요거 편집해드릴게요. 아, 12월은 생일이에요. 그럼 99년도면은 17년 차. 네. 이야. 대선배시네요. 17년이면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2008년도 됐어요. 조심하셔야 돼. 거의 10년 뒤에 한 거죠, 제가. 네. 그렇구나. 저희 되게 오래 17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철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네. 아니 근데 너무 풋풋하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직 사랑해요. 네. 아직. 네. 아니 정말 목사님이 어떻게 만나실지 너무 궁금하죠. 제가 이제 처음에 만난 거는 이제 선생님으로서 만났으니까. 선생님이요? 네네네. 네. 어떤 선생님으로? 그러니까 제자와 그러니까 모델 학원에 모델 아카데미 사진 선생님이셨고 제가 학생이었는데 미성년자는 아니고요. 제가 24세 모델 시작했으니까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때 어땠다고?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웃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정말 이렇게 산드라 블록 같이 환하게 그 산드라 블록보다 낫죠. 그러면 그때 이미 이렇게 세계적인 탑 모델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감이 있었습니까? 좋은 모델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중요한 거 지금도 그때 생각이 변함이 없으십니까? 아 지금은 이제 모델의 어떤 역할보다는. 전반적인 이제 엔터테이너 제가 드리는 같아요. 질문은 그때 그 설렘이 지금도 있나? 그래서 잘 붙여가고 있는데 지금 찌르신 거예요. 이마에 땀 나시는 거예요. 저번에 그 연합 예배 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1년이 지났는데도 그 아내한테 설레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아, 위트도 있으세요. 네, 목사님의 얘기를 통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선생님과 제자 사이로 그렇지만 그게 이제 많은 모델들 또 그런 비슷한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만났기 때문에 뭐 만날 수는 있지만 결혼까지 되는 과정들은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두 분이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신 건지. 이제 연애하고요. 저는 그 전에 남자친구들 사귀었을 때 한 3개월 이상 못 사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남편 한 1년 정도를 정말로 사귀었는데 이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리고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한 2년 정도 사귀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날짜를 잡았는데 슈퍼모델 대회 1등 하고 나서 제가 CF 이노센스라는 화장품 CF가 있었거든요. 그게 걸려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계약 조건에. 아, 계약 조건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미뤄서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한 달 걸려서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일에 대한 욕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랑 시부님이랑 다 설득해서 저 그냥 일 좀 더 하고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친정 아빠가 정말로 단호하게 그럴 것 같으면 헤어지라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의 마음으로는 결혼해서 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고민하다가 아 결혼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결혼을 했고요. 저희 남편은 아마 제가 착해서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아니 오늘 저 남편분한테 직접 들어봐야죠. 아니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떠냐 그러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분명히 저한테 너가 너무 착해서 결혼했다고 했는데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남편분께서 하신 거죠? 아니요 집사람이 했어요. 아니에요? 네.
그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밥은 이쪽에서 먹자고 그랬고요. 아, 처음에 이제 만나자고 제안을 하고 그러다가 네. 저는 청혼을 예, 한 1년 정도, 2년 정도 했을 때 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오빠 우리 결혼하는 거지? 그랬더니 어, 그래 결혼하지. 그러는 거고. 그래 그래 결혼하는 거다. 이게 프로포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속상해. 제가 너무 속상. 저 후레지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네. 꽃. 후레지아 꽃 한다발에 모태도 이렇게 영화 한 장면처럼 네, 이렇게 한번 해야 되는데 뭐 프로포즈 했는데 뭐 그렇게 하냐고. 그러고 지나갔어요. 네. 근데도 중요한 건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뭐 지나간 걸 굳이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좀 다른데. 난 정말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가 먼저 나한테 프로포즈 한 거 맞다. 아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제 아, 얘기를 들으시고 프로포즈 한 건 맞아요. 네. 네. 이제 가장 둘이 또 좋았던 거는 집사람이 그 파리에 가서 힘들 때 네.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이민을 가서 캐나다에 가 있었을 때인데 네. 이제 힘들다고 그래서 집사람 보러 갔을 때 그때가 가장 좋았었던 것 같아요. 한참 휴가 때였었던 때. 그리고 그래서 제가 결혼 결심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가장 힘들 때 외롭고 네, 모든 걸 다 자기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올 수 있는 남자여서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좋았는데 제가 최근에 또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여자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던져놓고 오는 남자는 조금 생각해야 된다고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그런 이야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왜 결혼을 못하는지 알겠어요. 싱글들이 생각이 많아지고 그래도 정말 그 당시를 이렇게 저희가 유추해보면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결혼을 해서 누구든지 내 아내예요, 나 결혼했어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그 계약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멀리 가 있는 아내를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남편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조금은 이렇게 마음속에 불안이나 걱정도 있진 않았을까요? 아니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제가 네. 신뢰감을 확 주는 스타일이에요. 저 정말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옆에 있는 남자 동생들도 네. 이렇게 따로 앉고 그런 걸 제가 먼저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하고 신뢰하시죠? 이제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때는 네. 제가 또 그 사진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직업병 비슷하게 돼가지고 목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와가지고 목 디스크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위험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결혼하기 전이었는데도 간호를 잘 해주셨네요. 네,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파리를 가야 될 그때 또 상황이었고 그런데 뭐 안심시키고 가고 그래서 그때 서로 간에 이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네. 되셨군요. 제가 책임지겠다고. 우리 혜진 집사님도 결혼했고 저도 결혼을 했고 그래서 살다 아유. 보면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게 꼭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가정에 많은 위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잘 안 할 뿐인데 두 분도 17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런저런 뭐 말할 거리들이 참 많이 있었을 텐데 위기는 언제? 위기는 너무 많은 것 네. 같아요. 그냥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하고 저는 모델 활동하면서 뭐 사고나 이런 것보다 말 그대로 평범한 거 부부 생활 안에서 저희 신랑이 저를 안 사랑한다고 느낄 때 언제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거는 둘손 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이건 남자들이 좀 배워야 되니까 따로 만나서 한번 얘기할 얘기를 정도로. 해주세요. 어떨 때 남편으로부터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 제가 이제 처음 위기 많은 위기가 있지만 제가 결혼 생활을 해서 아,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날 안 사랑하나라고 확실하게 느꼈던 위기가 뭐냐면 서로 좀 다투고 싸웠어요. 네. 계속 빈번하게 싸우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했는데 침대에 딱 누웠는데 작가님도 저기서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침대에 딱 누웠는데 등 돌릴 때 등을 딱 돌렸는데 그게 6개월을 가더라고요. 오. 근데 저희 남편도 고집이 센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예전에는 뭐 자기가 이래서 속이 상했다. 그리고 이거는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와이프가 그거를 왜 모르지? 하면서
등만 딱 돌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6개월을 딱 등 돌리는데 한 결혼하고 한 3년, 5년 사이일 거예요. 너무 서럽죠,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알았어. 아, 이 남자는 날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확인했던 게 내 감정, 내 마음을 딱 봤더니 저도 안 사랑하더라고요. 그런 눈으로 보니까. 상대적으로. 네, 냉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 정도 되면 오빠한테 뭐 저 이건 제가 사랑하는 거거든요. 풀어볼. 근데 저도 안 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위기다 라는 생각했었어요. 어느 부부든지 다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각각 자기 부모님과 가족들이 살다가 다른 사람이 성인이 돼서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과정 속엔 진통이 있거든요. 네. 그걸 서로가 좀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부부의 문제인데 특히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매개체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그렇죠. 다시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데 두 분에게도 지금 계속 얘기가 묻어나오는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네, 맞아요.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냈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하나님 때문에 제가 참았어요. 그래 그래. 아니 그러면 둘선 씨랑 또 우리 데뷔 쪽 형제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지 참 궁금해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태신앙인데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실 어릴 때는 없었고요. 슈퍼모델 대회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지만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인격적인 만남 되게 긴밀한 관계잖아요. 그거는 제가 일본을 놓고 한참 일본이 힘들 때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사카를 가서 여행을 가서 오사카에서 하는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온누리교회 분들도 오시고 이제 다양한 곳에서 와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인격적으로 확 느꼈어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장소에서 제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제 약간 지체 부자유의 분이 계신데 장애우가 있으신데 그 오빠가 이렇게 계단이 아니고 단석에서 춤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엎어져가면서 다시 일어나서 너무 기뻐서 너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는데 이렇게 정면에서 카메라 보는 카메라 찍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딱 찍는데 저는 연예인이고 공인이다 보니까 제 얼굴 한번 이렇게 좀 챙기느라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어쩐 단적인 저의 지금 현재 아, 지금이 아니에요. 그때 현재의 모습을 딱 보면서 저의 제이된 모습도 보고 또 앞에서 저보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자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자를 또 보고 그리고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마음의 확증과 이런 다양한 것들이 오사카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찬양이 있었는데 일본 분이 하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 분이 또 한국에 오셨거든요. 한국에서 또 찬양하는데 그걸 듣고 제가 펑펑 울었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제 저 혼자서 펑펑 울었는데 아 진짜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될까?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깊이 만났어요. 우리 형제님은 그럼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우연히 전도 집회 갔다가요. 친구랑 갔다가 그날 따라 그렇게 예수님이 값없이 자신의 그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는 그날 그게 이렇게 심장을 찌르더라고요. 나는 과연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위해서 값없이 남한테 헌신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나 자신에 대해서 되물어 보니까는 나는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고 오직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왔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그다음에 그분은 신이셨는데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대신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는데 나는 뭘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결혼 이후에 만나신 거예요? 네네네 결혼 이후에요. 전에는 이제 저도 뭐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으면 저희 결혼하고 나서 정말로 이제 주변 분들이 시험 덜 정도로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큰 죄 짓지 않고 즐겁게 노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트렌디하게. 네, 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는 인생에 뭐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 차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인격적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대해서 이 강한 삶의 임팩트가 이제 두 분에게 주어지는 건데 조금 전에 이제 부부의 위기도 있었지만 신앙을 갖지만 신앙인들이 갖는 여러 가지 삶의 또 위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박둘선 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도 좀 해보시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정말 아주 어려운 지경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쫄딱 망했다고 말할 정도로 힘든 일을 겪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제가 사업을 DS마리라는 사업을 이제 모델을 최정상일 때 DS마리라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주얼리 사업을. 근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탑에서 탑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해도 탑 돼야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 탑이 되고자 했던 DS마리가 쫄딱 중간에 잘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한다고 할 때도 처음 스타트는 너무 잘 돼서 정말 잘 흘러갔는데 우리 욕심이나 저의 욕심이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명예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물질의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어요. 그래서 DS마리를 제가 이제 제 사업하는 게 다 정리되고 나서 귀결점은 제가 다 잃었는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에 있어서 과거를 다 지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죄인이니까. 가끔 죄책감이 짓누를 때 있거든요.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거는 그냥 제가 완벽주의인 제 성향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다 지워버리면 하나님도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의 기쁨이기에 그 기쁨이 훨씬 더 크기에 그 과거를 다 지우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 사업과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의 그런 그 사업하면서 있고 관계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의 그런 진취적인 성향들 그리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 욕구들 그 면을 다 봤어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봤다고 표현하는 좀 그렇고 정말 그 나이에 겪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될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이 겪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더 값진 걸 얻게 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시 그 삶을 살겠습니까? 하면 저는 안 살죠. 왜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렇게 살지 않을 건데 그 시간이랑 하나님을 바꾸겠냐고 물어보면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어려움은 있었지만 정말로 네. 인생에 있어서 나를 다시 턴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도요. 하나님 만나는 시기가 있잖아요. 제대로 만나는 시기. 그래서 어린아이도 이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 중학교 청소년기에 있던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두 분 신앙 그 생활 중에 또 그런 어려움의 시기가 있었다고 또 들었습니다. 먼저 고백하시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 집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 뭐 단순한 사건인데요. 네. 그 저는 이제 아는 친구가 그 집회에 가자고 그래서 멋 모르고 이제 따라갔더니 나중에 알고 저는 이제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 뭐 한참 그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그 소속 집단의 뭐 그런 건지도 신으로 시작하나요? 아니요. 기업으로 시작했어요. 네. 소위 이단성 네. 집회를 참석하시는군요. 네. 네. 원래 뭐 그 이단의 속성이 좀 약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 너무 이렇게 듣기 강렬하게, 좋은 듣기 좋은 얘기들만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실체가 드러나지만은 근데 집사람이 알고 깜짝 놀래고 이제 집안에 목사님이 계셔요. 그 형님이 목사님이 계셔서 아마 물어봤나 봐요. 그 혹시 뭐 아니냐 그런 그래서 한 두 번인가 했던 뭐 아직은 잘 모르겠던데 그 이단 맞아?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도 이게 뭐 성경적으로는 아직 미숙한 상태여서 잘 그래서
그때 한 두 번 정도 갔었나 그랬는데. 아유, 왜 이러세요. 한 두 달 정도를. 두 달 정도. 열심히. 아니 수요일 예배를 가는 사람이 아닌데 네, 네. 친구랑 같이 수요 예배 간다는 거야. 내가 너무 잘 된 거잖아요. 저는. 어쨌든 그때 저는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네. 열심히는 있는 스타일. 드디어 변화되는구나. 어머, 그래 잘 됐다고. 그래서 수요일 예배 갔는데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본인이 수양회를 가겠대요. 수련회. 네. 그래서 수련회 갈 사람이 아니에요. 7일간의 수련회 아닙니까? 7일간의 수련회. 아, 아니, 수련회가 안, 갈 네. 사람이 아닌데. 아우,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이상하다. 성품상 교회에서 가는 수련회도 안 가는 스타일인데. 네. 그래서 제가 저희 형부한테 물어봤어요. 장석 씨가 어디 교회를 지금 가서 이렇게 한다는데 형부 이 교회가 어떤데요? 그랬더니 우리 형부가 이제 알아보시고 거기가 이제 구자로 시작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제 성적이 또 나왔어요. 네. 이렇게 나사가 팔려 이렇게 싹 돌아가지고 네. 제가 운전을 하고 그 교회 앞으로 달려나 당장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나오고 제가 굉장히 정제를 심하게 했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성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알고 갈 수 있느냐. 네. 근데 계속 그러는 거야. 아니야, 그게 교리가 똑같다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네가 뭔가 잘못 알고 있어. 근데 이제 주일날 예배 가고 계속 가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본인이 느끼기에는 괜찮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난리를 쳤죠. 그랬는데 제가 이단에 있는 부분으로 제가 빠질 뻔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분을 정죄했는데 정작 본인도 나중에 그런데 비슷한 경험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제가 경험을 딱 하고 나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6개월이었어요. 독일이셨네요. 말씀 공부한다고. 네, 6개월인데 성격상 저는 또 확인하고 막 이런 데서 성격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계속 싸웠거든요. 왜 이 말이 이 말인지 모르겠다고. 저는 어쨌든 뭐 이렇게 연륜이 있으니까. 근데 6개월간 그걸 딱 하고 나서 그 실체가 딱 들어오고 나서 아니 알고 되고는 다닐 수가 없잖아요. 몰랐으니까 그런 거고. 왜 딱 끊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은 아니었거든요. 정죄하는 스타일이었고 왜 이단에 빠지게 되는지도 알게 됐고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갈급한 마음은 있는데 자기 의로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은 있는데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네. 바쁘다는 이유로. 그런 걸 제가 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저희 남편을 너무 정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돌아올 때 아무 거리낌 없이 제가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해하게 됐으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네, 그래서 저의 이렇게 율법적이고 저는 조금 훈련 받아야 되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네, 하신 거예요. 두 분 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니까. 다행이죠. 네, 정말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또 많은 분들의 교훈이 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방송 관계자들이라든가 뭐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너무 그곳을 많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래 하여튼간 그런 것들을 참 우리가 보여지는 것 네네. 말고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좀 열려야 되는데 그런 네. 것들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하는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셔서 네네. 작가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또 만나고 발견하게 된 소중한 이야기가 있으시다고요? 아, 예. 그 이야기는 처음에는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그것도 이제 집회로 처음에는 가게 됐었는데 이스라엘을요? 예. 네. 오. 네. 근데 저는 뭐 이스라엘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고 내가 이스라엘 땅을 왜 가야 되는데 그 먼 곳을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전쟁이 우발 지역이니까 지금이 제일 안전할 때다. 나중에 모른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한번 가봐야 그 땅을 되잖아. 밟을 네. 수 있을 때 가자. 그래서 막 꼬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억지로 가신 거예요. 네. 근데 약간 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어차피 단체로 가게 됐으니까 이렇게 네. 그
성경에 나오는 그쪽 장소들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나비 사무엘이라고 사무엘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아마 그게 안 못 봤죠. 아마 저는 이제 사진을 이제 포토그래퍼다 보니까 제가 우연히 이렇게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그 나비 사무엘의 무덤에 이렇게 무지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던 무지개였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을 하고서 성경적인 의미로는 그 언약이나 약속이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서 기도를 한번 해볼까? 기도를 해봤는데 이제 기도를 해보는 중에 그런 이제 마음속에 그런 뜨거움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눈으로 이스라엘 땅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제 가슴에 와닿아서 내가 이스라엘 땅을 찍어? 의문을 가지면서도 계속 기도를 해보는 중에 그러면 정말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나도 한번 해보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전에 저의 삶은 그 어땠었냐면 그냥 저희들 둘 다 다 너무 이제 키치하고 핫한 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뭐 일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패션 사진도 계속 더 하다 보니까는 그 요새 보여지는 패션 사진들이나 광고 사진들 자체가 이미 어떤 수위를 좀 넘어선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패션 사진들은 거의 뭐 포르노그래피에 가까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거를 주님이 원하시질 않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어떤 진흙탕 속으로 빠져드는 거를.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 때 거기에서 이렇게 멈추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 인생에서도 어떤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정말로 그 전에는 이렇게 돈 받고 사진을 찍다가 정말 이제 지금은 뭐 누가 그거를 사진 찍으라고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한 번을 가고 처음에는 이제 집사람을 가고 두 번, 세 번을 가서 거의 이스라엘 한 만 킬로 정도를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왜 가야 돼? 뭐 이렇게 궁금증 의문을 가졌던 분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 땅을 사진에 담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이스라엘 땅 자체가 주는 그 우리나라와 동질성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은 그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전 세계 유일한 그 분단국가라는 그 관점도 그렇고 같은 형제들끼리 반목하고 대립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인간이 만든 모든 문명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에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 땅에는 말씀만이 그 땅에는 있으리라는 그거를 제가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서로 반목하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지금의 그 세대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겠구나. 기성세대들. 기성세대들의 마음은 이미 너무 콘크리트처럼 단단히 굳어져 버려서 해결할 수가 없고 제가 그 분리장벽에서 만난 그 사진에 보면 팔레스타인 소녀가 있어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소녀가 너무 해맑게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너무 천진난만한 거예요. 그쵸. 팔레스타인 아이들이든지 유대인 아이들이든지. 그래서 우리 세대에는 희망이 없고 결국은 다음 세대들 또 다음 세대들 그 아이들 세대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복음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녀오시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관이 많이 바뀌신 거예요. 사진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아프리카 르완다에 다녀오셨다고요. 그것도 이제 NGO 일을 섬기기 위해서 가신 거죠. 그곳에는 어떤 사진을 찍으셨어요? 사실 그 NGO 단체를 저희가 이제 섬기기로 했었는데 잘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NGO 단체 그 온누리 그쪽 그에서 하는 더 멋진 세상이라는 곳하고 저희가 이제 연관이 되어서 갔다 왔는데 르완다 사진을 이제 찍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그 요새 그 NGO 단체 사진들을 보면 그 빈곤의 포르노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
그 어떤 구원주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들이 삶 속에서도 어려운, 비록 삶은 어렵지만은 그 속에서 어떤 희망이라는 네. 그 메시지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기 전에도 사무총장님한테 우리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그 기존의 그 NGO 단체들에서 그런 어떤 불쌍한 아이들이나 뭐 물통 길는 그 물 길기 위해서 몇 킬로씩 걷는 그, 네. 그 생활에 찌들고 지쳐서 힘든 아이들의 모습을 담는 게 아니라 밝고 건강한 모습을 한번 담아보자. 이번에는 가족을 한번 주제로 해보자. 그래서 더 패밀리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네. 그 어렵지만 밝게 살아가는 그 가족들의 모습을 담았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 테마로 해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런 어떤 캠페인 활동을 네. 네. 하고 싶고 또 다른 네.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비록 집은 없고 네. 힘들지만 네네. 그 속에 있는 행복이 있거든요. 네네. 행복지수가 높다. 네.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거 그런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네. 아니 그렇게 상업적인 그런 사진을 찍으시다가 다 내려놓고 이제 전혀 다른 길로 가시는데 그럼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하죠. 왜냐면 하나님 이 길로 남편이 간다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는 다른 길이 열려야 되는데 다른 길들이 열리진 않고 제가 해야 될 일들 제가 계속 이 제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근데 이때까지 저희 남편이랑 결혼해서 17년 동안 돈을 많이 벌어올 때도 본인이 많이 쓰면 안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돈을 많이 갖다 줄 때도 있었고 다양한 많은 이게 많은 사건 사고와 저도 많이 벌 때가 있었고 벌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풍족하게 채우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욕심이 많은 것까지 보이지만 저는 정말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잠 잘 곳 있고 그냥 제가 배우고 싶은 거 좀 배울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가볍고 그 다음에 저는 저희 남편이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선한 영향력 또는 본인이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저희 남편뿐만 아니라 저도 행복해질 것 같아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질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실 거라고 믿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살다가 물질이 필요하면 부어주실 거고 단지 우리가 그릇이 안 될 때는 물질이 우리에게 독이면 안 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졌죠. 네, 네. 네. 돈 좀 덜 벌어 와도 그냥 남편이 대견스럽고 나름대로 존경스럽고 그렇습니까?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부부 생활 해보니까 다른 많은 부부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어오면 저희 남편이 존경스럽고 좋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남편이 저를 사랑해 줄 때 존경스럽고 행복하고 거기에 물질까지 잘 벌어다 주는 게 감사한 거지 물질만 벌어다 준다고 해서 그것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편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지금?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기보다는 그 제가 항상 그 마음속 깊이 그냥 담아두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 한한상 교수님이 통일부 장관 하셨던 한한상 네. 교수님 항상 결혼식 주례를 많이 쓰시는데 이런 얘기 자기는 결혼식 주례 많이 길게 안 하고 딱 이 말 한마디만 하신대요. 요새 세대들이 너무 무엇뭐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냐고 뭐 돈이 많으니까 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잘생겼으니까 사랑하고 무엇뭐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냥 무엇뭐 임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하라고 그러면은 아마 서로 간에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헤어질 일은 없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들도 항상 살면서 힘든 일 많죠. 근데 항상 그 사랑은 무엇뭐 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더 이상 어떤 뭐 그러니까요. 질문이 나올 수 없게끔 다 이렇게 네. 완벽한 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해요. 이런 부분으로 네. 이야기를 하죠. 아니 초반에는 말을 잘 안 하셔서. 그러니까요. 막 너무 논리적으로 지금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아, 두 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 계획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시청자분들께 앞으로의 계획과 또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세요. 성령 충만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녀된 삶과 신부의 모습 이제는 좀 성장할 때여서 그래서 그 정결한 신부이기도 하지만 현숙한 여인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남편의 한 남자의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된 모습으로서 이제 조금 성장할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 성장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 성령의 그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 저는 기쁨이면 됐었거든요. 근데 그 기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거룩한 그러니까 신부? 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니 원래 에너지가 많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네. 그런 달란트를 주셨어요. 네, 거기에 이제 지금 이러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부어주신 은혜로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이제 깊어지시는 거니까 네. 마치 이렇게 김장김치 담그고 음식 담궈서 숙성되면 그 맛이 우러나오는 것처럼 깊은 맛 그런 분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그 신부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저 개인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성령 충만한 우리 불선 씨 되기를. 저희가 조금 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게 저희 기도 제목인데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주님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이 올바르고 우리의 삶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굳이 우리가 그 선교를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해도 오히려 우리가 생활을 잘못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요한다면 그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는 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그 삶이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저희들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하면서 읽었던 말씀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의 그 초대왕 여로보암 왕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니까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셨는데 그 대안도 대안이 되지 못해서 이렇게 멸망해가는 그 역사를 보면서 이 땅의 우리 교회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대안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불러주셨는데 네.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데 두 분을 향해서 그런 기도를 해드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이 땅의 좋은 대안이 되시고 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멋진 부부, 아름답게 쓰임받는 두 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그 박둘선 씨 부부를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봅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작은 것에 소박한 것에 감사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세상과 또 타협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천국의 모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상대를 먼저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 천국이겠죠. 우리 가정이 내 생각, 내 소리, 또 내 주장을 펼치는 곳이 아니라 상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좀 가정 안에서 불편한 일이 있으시고 마음이 상하신 일이 있다면 새롭게 하수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 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부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와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